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처음 이후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via.kr에서 등록해 주시고 당일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8일까지 via.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본방학 집중훈련이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를 주제로 26일부터 29일까지 유년부실과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초소 랩넌트 100명 참석합니다. 서남아 권역 방글라데시 단기 사역이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래위 목사, 이미자 전도사 참석합니다. 제1기 하나 중고 1차 합숙이 복음 개인화의 시간을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중등부, 고등부, 랩넌트 및 교사 총 51명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237 나라 어린이집 입학 예배, 3월 1일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1회 있습니다. 권찰회가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영원의 응답을 함께 누릴 하나교회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